33번 해보겠습니다. 33번도 역시 빈칸 문제인데, 빈칸이 밑에쯤 있어요. 빈칸이 맨 밑에 있는데, 역시나 문장의 일부를 끼워넣는 겁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질문을 읽으면서 요지를 파악하자. 요지를 파악하자. 요지를 파악하면, 현지를 안 보더라도 여기 들어갈 게 보일 거예요.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질문을 읽으면서 요지를 파악한 다음에, 여기 빈칸에 들어갈 게 뭔지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고, 자기의 말로 영어로 하면 좋고 영어 안 되면 한국말로 해도 괜찮습니다. 해보고 선지로 가는 거야. 그게 이제 몸에 익으면 실시간으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고 선지 보면 한번 싹 스캔하면 눈에 딱 보인다고. 그 정도로 몸에 익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어떡하자? 요지를 파악하자. 요지를. Imagine there are two habitats. Habitats 하면 서식지입니다. 두 개의 서식지를 상상해보자. 어? Rich one. Rich one 하면 풍부한, 여기서는 부자가 아니고 풍부한 habitat. 풍부한 서식지 하나. 어떤 서식지냐면 containing a lot of resources. Resources 하면 자원인데 여기 서식지니까 먹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나오는 동물들이 들소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Buffalo. Buffalo. 미국의 초원에 사는 Buffalo라고 생각해볼게요. 버팔로가 먹는 게 풀이에요. 근데 소에게는 리소스, 그게 풀이겠지. 많은 풀을 포함하는 그러한 풍부한 서식지. 하고, and a poor one. 여기는 가난한 게 아니고, 안 좋은 서식지. containing few. few 다음에 뭐 생략돼 있어요? few resources. 자원이 별로 없는. 풀이 별로 없는. 그리고, and that there is no territoriality. territory 이건 많이 나오잖아. 동물 지문하면서 구역, 동물들의 구역. 저번에 그 사슴이 막 싸우고 그런 거 나왔었죠, 그죠? 그때 territory 이게 동물들의 구역, 일본말로 나와바리.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territoriality 하면 영토권입니다. 영토권. 여기는 분명히 내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풀 뜯어 먹던데 보지도 못한 호들이 와가지고 먹으면 싫어하겠지, 그지? 그거를 territoriality라고 합니다. 영토성. or fighting. 싸우는 거. 그런 애들이 들어오면, 처음엔 말하겠지. 야, 우리 먹을 풀도 없는데 왜 이래. 좋은 말로 할때 가라. 안 가면 싸우겠지, 그지? 근데 이런 텃세도 없고, 싸움도 없답니다. 그러면, so each individual, 각각의 동물들은 is free to exploit the habitat. 그 서식지를 free to exploit. exploit 하면 자원을 개발하다. 자원을 개발하다. 자원을 개발하는데 free. 자유롭다. 그러니까 풀 뜯어먹는데 자유롭다. in which. 목적격 관계대명사 오면서 앞에 나오는 the habitat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it can achieve. it은 누구예요? an individual animal. 그지? 들소 한 마리가 achieve, 얻는, the higher payoff. payoff, 이거는 동의어가 reward, 보상이에요, 보상. 더 높은 보상을 achieve, 얻는. 어떻게 얻냐면, 여기 분사구문이 나오는데, measure, 이 앞에는 being이 생략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being, 알지? 넘어가겠습니다. being measured, 측정되면서, 어떻게? as rate of consumption of resource. resource, 자원인데 여기서 풀, 풀의 consumption, 소비의 비율로서 측정되는. 그러니까 뭐예요? 많이 먹으면, 풀을 많이 먹으면 그게 higher payoff를 얻는 거잖아. 그지? with no competitors. competitors, 경쟁자가 없으면 an individual, 동물 한 마리는 would simply go to the better of the two habitats. 두 가지 서식지 중에 더 좋은 곳, the better, 더 나은 곳에 단지 갈 것이다. And this is what we assume the first arrivals will do. 그리고 이것은 국내 법의 원절이 보호 역할을 하고 있어요. We assume, 우리가 assume, 추정하는 것이다. 뭘 추정해? The first arrivals, 첫 번째 도착하는 동물들이 will do 할 거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but이 나왔습니다. 세번 닥치고. 메인 아이디어는 주된 생각인데, 그게 뭐냐면, 필자라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글 쓰신 분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 어디 나온다고요? 이런 역절 표지판 뒤에 나와요. 그럼 세번 닥치고, 뒤를 유심히 보는 거지. What about the later arrivals? Later arrivals 하면 나중에 오시는 분들, 나중에 도착하는 동물들, 나중에 도착하는 동물들은 어떻게 하느냐? As more competitors occupy the rich habitat. Rich, 풍부한 서식지를 더 많은 경쟁자들이 occupy, 차지하면서 the resource will be depleted. Deplete 하면 뭡니까 이거? 몰라? 자원을 고갈시키다. 다 쓰다. 이거예요. 그래서 the resource 여기서는 풀이죠. 그 풀들이 depleted 다 없어질 것이다. And so less profitable for further newcomers 새로 오는 동물들 further 더 새로 오는 동물들에게 less profitable 덜 수익성 있을 것이다. profitable 하면 수익성이 있는 이득이 나는인데 곡물이 이득이 안 나는 게 뭐예요? 먹을 풀이 없는 거잖아, 지금. 경쟁자들이 와가지고 풀을 다 먹었으니까. Eventually, 결국에는 a point will be reached. A point, 한 지점이 will be reached. 한 지점에 도달될 것이다. 어떤 지점이냐면 where the next arrivals will do better. Do better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입니다. Do better, okay? By occupying the poorer quality habitat. 더 나쁜 질의 서식지를 occupy, 차지함으로써 do better. 잘 먹고 잘살수 있는,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여기도 보시면, where 뒤로 보시면 중간에 삽입절이 나옵니다. 나오면 발언을 묶어버리고 건너뛰어. 시간이 없으니까 where there will be less competition 질이 낮은 서식지를 이 where절이 수식해주고 있는데 그 서식지는 there will be less competition 질이 낮으니까 풀이 별로 없으니까 경쟁이 덜한 저는 해설하니까 삽입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Although the resource is in shorter supply shorter 짧은 공급이니까 공급량이 작은, although, 비록 자원의 양이 작을지라도, 자원의 양이 작으니까 원래부터 동물들이 별로 없었겠지, 그지? Thereafter, 수능하면서는 처음 보는데, 이거 세번딱 치세요. 이거 표지판이야. 표지판. Thereafter, 그 이후로, the two habitats, 그두 개의 서식지들은 should be filled. 채워져야만 한다. So that the profitability for an individual. 한 마리의 profitability, 수익성. 한 마리의 수익성이 is the same in each one. 각각의 동물들마다 같도록 두 개의 서식지가 채워져야 한다. 이 뒤에 또 in other words, 세번 딱치고. 다시 말하면, competitors. 경쟁자들은 should adjust their distribution. 경쟁자들은 adjust, 조정해야 한다. 뭘 조정해? Their distribution. 이 distribution, 이거는 여기서는 군대가 아니고 동물들의 서식지를 말합니다. 동물들의 서식지를 adjust, 조정해야 한다. In relation to, 뭐뭐에 관련해서. 뭐에 관련해? Habitat, quality, 서식지에 질과 관련해서 so that each individual 그래서 각각의 동물들이 밑줄할 수 있도록 읽으면서 요지가 파악이 되죠 그죠 이 뒤에 보니까 저는 이제 풀 뜯어먹는 들소의 예를 들었는데 초원이 있는데 이쪽에는 풀이 아주 맛있는 풀이 촘촘하게 난 그런 좋은 서식지가 있고 하나는 풀이 좀 듬성듬성 나고 인디언도 자주 출몰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소라면 풀이 많이 난데 가겠지, 그지? 그런데 풀이 많은데 잔뜩 몰리다 보니까 풀이 없어지고 점점 먹고 살기 힘들더라. 그래서
밑에 보니까 경쟁자들은 서식지를 조정해야 한다. 서식지의 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서식지가 아주 좋은 서식지에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니까 풀이 다 없어지고 굶어 죽겠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가 안 좋은 서식지로 이사 가면 서로서로 비슷한 양의 풀을 먹고 살수 있다. 그거죠. 여기도 뭐 그런 게 들어가겠지, 그지? 3번 보시면, So that each individual enjoys the same rate of acquisition of resources. acquisition 하면 획득, 얻는 거. 자원의 획득. 어떤 자원의 획득이냐면, same rate, 같은 비율의 자원의 획득. 먹이의 획득을 enjoys, 즐길 수 있다. 이거지, 그지? 여러분들이 요지만 파악이 됐으면, 이거 보면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봤는데도 모르는 단어가 있다든지, 표현이, 모르는 표현이 있다든지, 그래서 보고도 몰라볼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그럴 때는 오답을 지우세요, 오답을. 4번. So that each individual needs to gather resources faster than newcomers. 새로운 동물들보다 더 빠르게 먹이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건 전혀 엉뚱한 소리지, 그치? 5번. So that each individual is more attracted to the rich habitat than the poor one. 그래서 각각의 동물들이 나쁜 서식지보다 좋은 서식지에 더욱 이끌리도록. 이것도 전혀 엉뚱한 소리고. 1번에 So that each individual fails to find adequate resources in time. 그래서 각각의 동물들이 in time, 시간 내에 adequate, 적절한 먹이들을 찾기를 실패하도록. 이것도 엉뚱한 소리고. 2번, so that each individual invades the other habitat to get more resources. 그래서 각각의 동물들이 invades, 이거는 공격하답니다. 공격하다. 다른 서식지를 공격한다. 구하기 위해서. To get more resources. 먹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역시나 학평은 편지가 쉽네요. 수능이나 평가원을 칠 때도 요지만 파악하고 요지에 비춰가지고 선지를 파악하면 돼요. 만약에 정답 선지를 교수님들이 어려운 단어를 쓴다든지 어려운 표현을 넣는다든지 그래가지고 몰라보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그렇게 한다고. 그럴 때는 이렇게 요지하고 비교해가지고 오답 선지를 지우면 돼. 그게 빨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고3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가시고 1학년이나 2학년이나 혹은 중3이나 내가 시키는 대로 우리 선생님 읽는 거 하시면 영어 실력에 발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magine there are two habitats, a rich one containing a lot of resources and a poor one containing few, and that there is no territoriality or fighting. So each individual is free to exploit the habitat in which it can achieve the higher payoff measured as rate of consumption of resource with no competitors. An individual would simply go to the better of the two habitats, and this is what we assume the first arrivals will do. But what about the later arrivals? As more competitors occupy the rich habitat, the resource will be depleted, and so less profitable for further newcomers. Eventually, a point will be reached where the next arrivals will do better by occupying the poorer quality habitat, where
Although the resource is in shorter supply, there will be less competition. Thereafter, the two habitats should be filled so that the profitability for an individual is the same in each one. In other words, competitors should adjust their distribution in relation to habitat quality so that each individual enjoys the same rate of acquisition of resources.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기시고 없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